안녕하세요, 영카입니다. 오늘은 인물화를 그릴 때 뭔가 모를 밋밋함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할 때 가장 무난한 모델이 연예인, 그중에서는 아이돌을 많이 그리실 텐데요. 아이돌 셀카 같은 걸 보면 가장 도드라지는 것이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 그렇게 많이 안한것 같은데 해도 사실 보면 음영 메이크업이라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요. 이목구비에 깊이를 더해서 조금 더 분위기 있어 보이고 생기도 있어 보여요. 메이크업이 된 사진을 보고 그릴 때 메이크업을 동시에 같이 그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완성된 얼굴 위에 추가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해요. 레이어를 분리해서 그리는 게 별도로 편집하기도 좋아서 그렇습니다. 메이크업이 과해지는 걸 조절하기가 쉽고 색깔도 따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저는 장원영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수수한 메이크업도 예쁘지만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눈알 부분만 분리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을 할 때는 넓게 그라데이션을 한 번에 칠해야 얼룩지 않는데 눈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색이 다 덮여 버리거든요. 다 하나하나 피해서 칠할 수가 없습니다. 올가미 툴을 사용해서 눈 안쪽을 잘 그려서 따주고 밑에 옵션에서 패더를 1%만 올려준 뒤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양쪽 눈을 한 번에 합쳐주고 그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새 레이어의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볼게요. 베이스를 깔끔하게 깔아주는 이유는 발색을 더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올려도 되지만 색감을 좀더 강조해주고 싶다면 꼭 해주세요. 피부색 그대로 찍어서 깔끔하게 올려주고,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섀도우 색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줄인 뒤에 바르고 싶은 영역에 올려줄게요. 이쯤 되면 평소에 진짜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그냥 진짜로 저희 얼굴에 화장하는 순서와 동일해요. 양쪽 눈 모두 범위를 잘 체크해서 색을 올려준 다음 레이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N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바꿔주면 아래에 있는 그림 묘사를 가리지 않으면서 투명하게 색을 입힐 수 있습니다. 각 색에 맞는 단계에 맞는 레이어 옵션은 딱히 정해진 건 없고 쭉 스크롤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느낌에 가장 가까운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거는 곱하기로 했어요.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조금 더 붉게 언더를 칠해주기 위해서 말린 장미 색으로 바꿔줄게요. 눈 밑에 적당히 붉게 음영을 넣어주면 눈이 아래로 더 트여 보여서 눈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화장할 때 적용되는 효과들이 그림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제는 눈 글리터를 그려볼게요. 브러쉬는 그리기 탭의 무릴라라는 브러쉬인데요. 이건 자세히 보면 약간 색이 분산되는 글리터 같은 특징이 있어요. 획 속성에서 간격을 벌리고 지터 지수를 높여주면 이렇게 랜덤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상태로 색을 연한 부동색이나 연한 노란색 쪽으로 바꿔준 다음 크기를 줄이고 살살 긁듯이 그려주면 예쁘게 글리터처럼 올라갑니다. 크기를 크게 해서 필압을 세게 해서 찍으면 큰 글리터가 되고 크기를 작게 해서 살살 필압을 약하게 그리면 쉬머펄 같은 느낌이 나요. 글리터를 다 찍었으면 눈의 양감을 위해서 새 레이어에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눈동자 바로 윗부분만 약하게 색을 얹어주고 레이어 옵션을 소프트라이트로 바꿉니다. 미세한 차이가 느낌을 확 변하게 해줘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잉크, 드라이 잉크 사용하겠습니다. 눈 앞머리에는 아이라인을 그리면 너무 세 보이기 때문에 꼬리 쪽을 그려주고 앞으로 올수록 살살 옅게 풀어주면 눈이 또렷하게 라인이 잡힙니다. 내가 보고 그리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의 아이라인 형태를 잘 관찰해서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아이라인을 풀어줄 거예요. 아이라인을 너무 진한 상태로 혼자 딱 있으면, 나 아이라인 그렸다!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의 크기가 커 보이게 하려면 아이라인보다는 연한, 어두운 갈색으로 윗부분을 한번더 그어주면서 살살 그라데이션을 넣어 풀어주면 눈이 더 깊어 보이고 좋습니다. 이 색깔 그대로 크기를 줄여서 쌍꺼풀 라인도 한번더 진하게 잡아줬어요. 그리고 눈 앞머리나 끝부분에 색을 찍어서 눈 아래 점막을 한번더 강조해 그려줍니다. 저 부분이 있어야 그림이 좀더 사실 적으로 보이고 눈도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눈 점막의 하얀 부분은 피부의 밝은 부분 색을 따오면 됩니다. 이제 브러쉬 그대로 색깔만 흰색으로 바꿔서 눈 글리터의 큰 포인트들을 찍어줄게요. 흰색의 빛 받는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 어두운 색깔을 찍어서 옅게 눈에 잡히는 주름들을 살살 그어서 그려주면 더 리얼한 느낌이 살아나요. 피부의 밝은 부분 색을 따서 눈의 앞머리를 살살 밝혀줄 건데 이 부분을 밝혀주면 앞트임 효과가 나서 눈매가 더 시원해 보여요. 속눈썹 사이로 보이는 쌍꺼풀에도 하이라이트를 찍어줍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 컬러는 보통 머리 색깔을 따와서 같이 쓰는데 저는 채도 낮은 갈색으로 그려볼게요. 눈썹 색이 머리색보다 연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줍니다.
페인팅 탭에 수채화 브러쉬로 결 따라 슥슥 그려준 다음 문지르기 툴로 눈썹 앞머리와 삐져나온 부분들을 풀어주고 레이어 옵션을 곱하기로 변경한 후 투명도를 살짝 낮춥니다. 자연스럽죠? 이제 입술을 그려볼게요. 입술은 사실 기본적인 묘사와 형태가 다 잡혀 있다면 색깔만 추가해주면 돼요. 입술 색으로 쓸 색깔을 정하고 에어브러쉬로 위에 대충 올려줍니다. 진짜 저희 립스틱 바를 때도 그러잖아요. 중간에 대충 올리고 그 후에 입술 라인을 정리하는 거예요. 소프트라이트로 레이어 옵션을 변경하면 비쳐 보이는 입술 가장자리에 맞춰서 문지르기 툴로 살살 영역을 정리해줍니다. 입술을 칼같이 따는 거는 실제로 보면은 괜찮겠지만 그림에서는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이 약하게라도 들어가줘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색깔이 너무 뜨는 것 같다 하면은 입술 레이어를 선택하고 색조체도 밝기로 들어가서 수치를 조정해서 내 그림의 분위기와 맞게 색깔을 변경해줍니다. 이제 드라이 잉크 브러쉬로 흰색 하이라이트를 찍어줄게요. 글로시한 입술 표현은 이렇게 빛이 정확하게 맺히도록 찍어줘야 합니다. 아래 반사광이 비치는 것도 투명도를 낮춘 상태로 효과를 줬어요. 입술 주름도 너무 많으면 덩어리감이 죽어버리거나 조금 징그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받는 방향을 생각해서 그 부분 위주로 딱 포인트만 빛을 찍어주면 됩니다. 입술의 잔주름 부분도 입술 곳곳에 색을 따와서 표현해주면 이질감 없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볼터치를 넣어볼게요. 소프트 에어브러쉬로 연보라색 블러셔를 톡톡 얹어주고 레이어 옵션을 색상으로 변경해준 다음 삐져나온 부분을 지워줍니다. 이제는 속눈썹을 추가로 그려볼 건데요. 마스카라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잉크 테크니컬 펜 들어가서 묽음 감소 수치를 조금 올려줄게요. 머리카락 색을 가져와서 그대로 그리면 돼요. 밑에 그려놨던 속눈썹을 따라서 그리는데 조금 더 길고 또렷하게 그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화려한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다면 속눈썹을 한 가닥만 그리지 말고 두세 가닥을 한 포인트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중간중간 짧은 속눈썹을 같이 심어주면 더 풍성해 보여요. 휘어지는 시점은 눈동자 중간을 기점으로 햇님 그리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방사형 방향이면 되고요. 속눈썹 끝이 너무 부담스럽게 뾰족하다 하면은 지우개로 라인의 옆을 톡톡 치면서 지우면 뾰족함은 남기고 살짝 풀어져서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소프트 브러쉬를 지우개로 사용해서 끝부분만 살짝 지워주면 됩니다. 언더 속눈썹은 같은 컬러보다는 조금 더 연한 브라운 컬러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언더가 같이 어두운 색깔이면 약간 팔이 다리 같아서 안 예뻐요. 윗속눈썹보다는 숱도 길이도 조금 더 적게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속눈썹 두 짝 다 그리기 힘드시면 먼저 그린 걸 복붙 하고 약간의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쭉 훑으면서 더 만지고 싶은 디테일들을 수정해주면 그림 완성입니다. 화장 한 거 안 한 거 차이가 엄청나죠?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화장을 한 게 더 좋겠죠? 오늘 베이스로 쓴 그림 이미지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잘 응용하셔가지고 더 예쁜 메이크업 한번 적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